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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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젊으시다. 사장님이시래요, 오빠. 엄청 젊으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한 달? 네. 진짜 얼마 안 됐네. 한 달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여기 이제 주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계로 하시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 키오스크로 주문 받고 서빙도 전부 다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로봇, 로봇 치킨처럼. 아, 근데 그러게 너무 휑한데?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원래는 건축 설계 회사 다니는 네, 직장인이었어요. 네. 그럼 말이 되지. 이제 조금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지 그지. 네. 나름대로 신경을 썼네 디테일. 네.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하기가 사실 차량으로 외에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요.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아서. 아, 일부러 높은 곳을 찾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작동을 하려면 네, 일반적인 그 실내 레스토랑에서는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높이여서. 근데 사장님 너무 진짜 같은데 여기. 진실함이 묻어 계시네. 근데 손님들이 오시긴 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근처에 조금 신도시들이 있어서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좀 주로 여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신기해서. 조금 이제 맘카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딱 그 단계 정도 됐습니다. 애들은 또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좋아하니까 네. 약간 주유소가 옆에 있어서 맞아. 그거는 뭐 드라이브 인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지. 좀 외국 같아. 그래서 좋아. 외국 근데 외국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아, 햇발로 미치겠네. 나는 햄버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네, 주문을 그러면은 키오스크에서 직접. 아, 키오스크에서. 네네네. 테이블 3번으로 하면 되죠? 네. 그냥 치즈버거. 나는 하와이안 버거 먹어야겠어. 치즈 없어, 없어. 뭐 치즈버거 이 가짜야, 여기. 치즈버거는 없다고? 치즈버거 없어? That is crazy. 잠깐만. 사이드 아얘나 감자튀김 원 칠리 치즈 아니야 난 트러플 머쉬룸 추가 하나 해주세요 네 머쉬룸도 넣어주세요 코우슬러 두 개 코우슬러 두 개 저 미니메이드 어 재밌어 뭐야 진짜 엄마 지켜 엄청 싸워 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코우슬러 두 개 코우슬러 두 개 진짜 많아졌어 왜 이거 기계 어떻게 만드냐 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해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번 주 아, 이거 가짜라고? 여기 좀 야, 여기가 가짜라고? 말이 안 돼. 가짜인 게. 믿기지 않아. 아니 근데 안 먹는다면서 왜 다 세트를 시켰어요? 이왕 먹는 거 싸가려고. 맛있어 보일 거. 아, 이왕 먹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일단 내가 햄버거를 먹어 보면 알아. 오빠, 저 햄버거 전문가예요. 튀기는 소리 난다. 내려온다. 네, 3번 테이블 주문하신 치킨버거 먼저 내려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끝이고 뭐 니까지 들어갈 줄 알았냐? 니까지 들어갈 줄 알았어? 아니, 냄비로 와, 냄비로. 아니, 찌개 냄비에 오는데?
식판도 아니고 냄비로 와. 아니 근데 이게 냄비 온다고? 이건 다시 갖다 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갖다 줘야 돼 다시? 다시 갖다 줘야 돼.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웃긴다 이것도. 잘 만들길 잘 만들었는데. 이거 쉽지 않다. 진짜 빠르다. 또 내려온다. 와 내려온다. 저희 주문하신 다른 버거들도 내려갑니다. 네. 재미는 있네. 진짜. 아 재미는 있다. 아 이건 재밌네. 어 이거 오는 게 너무 와, 귀여워. 동동이가 있네. 야 이거 무슨? 아 재미는 있네. 야 스타워즈 같다. 스타워즈 그냥. 야 이거 재미는 있다. 이야. 손님 많을 때 이거 재밌겠다. 재미나네. 이것도 드셔보세요. 재밌네. 아 재밌나. 재밌다. 이 냄비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사장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했어. 아 그 드신 거는. 저기 통이 있거든요. 저기 트롤리 통이.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빠지게.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이 수거해서 이제 챙겨가는 시스템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젊은 그 사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계속 개발 중인 것 같아요. 뭔가 개발 중이에요. 보완하고 이런. 잘 먹겠습니다. 언니 햄버거 진짜 먹자. 근데 와, 그 햄버거 좋아하지? 맛있다. 맛있지? 응. 안에 어머 실하네. 여기는 진짠가 보다. 먹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와. 치킨 요게 크리스피해. 바삭바삭. 이것도 케이준 스타일이야. 와, 치킨 먹으면 엄청 맛있다. 뭐야? 아니, 감자튀김 너무 맛있다. 그치?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 소스가 엄청나요.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이거 트러플 감튀가, 여기가 이거 히트 상품이네. 근데 사람이 배부르면, 왜 배부르잖아요. 이렇게 안 먹거든. 진짜 맛이 나.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 먹었어. 맛으로 진짜야, 맛으로. 오빠 지금 다 먹었어요. 맛있어. 야, 마술은 진짜야. 마술은 진짜. 다 맛있는데. 근데 나는 수제버거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내가 그 먹었던 수제버거들은 굉장히 그 안에 육즙이 뭐가 엄청 뭐가 많아. 그리고 막 질질 흘릴 정도로 막 이게 젖어 있거든. 맞아. 이런 종이들이. 근데 이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여기 너무 좀 고급진데 맛있어. 그렇게 먹기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 나도 원래 아 혼잣말? 혼잣말. 혼잣말이었어요. 나도 혼잣말이었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중요해. 뭘 봐야 돼? 보는지가 진짜 중요해. 어디 보자. 에? 사장님의 건축 시공 기술사 자격증.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합격일이 2020년 8월 14일이야. 근데 왜 갑자기 이거 한 달 전에 땄을까? 미리 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의심스럽네. 롤러코스터. 야, 똑같네. 진짜가 맞네. 독일에서 봤다라는 거가 우리 사장님이.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 뭐냐면 이거 보고 여기 진짜다라고 생각을 이만큼까지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냄비나 이런 게 너무 똑같은데 이거 봐봐. 제작진이 보고 이거는 그냥 베낀 거야. 내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오빠 생각 어때요? 두 번째 집은 일단 인테리어가 뭔가 급조한 듯한 느낌? 이거 오마니 때 있었던 거잖아요. 야, 맞아. 이거 오마니 나도 지금 그 생각이거든. 이거 오마니 때 있었던 그건데. 여기는
입지가 말이야. 이게 햄버거로 보면 이게 썩 좋은 입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수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이런 위치에 많이 있어요. 또 그래? 1번은 진짜 다들 1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1번. 아, 수족관은 진짜 못 만들어. 1번은 근데 진짜 펜션일 수도 있어. 수족관 치고는 너무 작지 않아, 이거? 느낌만 낸 거지, 느낌만. 아, 미치겠네. 야, 근데 진심 모르겠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오늘은 진짜 좀 어려운데? 농담이 아니고.